너무 쌩얼인데요? 아씨. 생얼 방지용. 야, 강도가 그래요. 아니, 좀 과했다. 그냥 차라리 마스크를 쓸게요. 야, 씨. 강도 생중계라니, 넌 진짜. 영케이가 이제 이때를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갔어요. 하러 가가지고,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원필이 형이랑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고, 형을 보냈는데, 정말 약간 좀 약간 뭉클이라 해야 되나? 약간 또 성진이 형들은 또 다른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성진이 형이랑 좀 다른 느낌 받아가지고 약간 성진이 형은 그게 있었어 뭔가 약간 아 빨리 가라 빨리 가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뭔가 저도 경상도고 이거 지역 감정인가? 아니죠. 어쨌든 저도 경상도 뭔가 되게 그렇고 형도 되게 약간 그런 스타일이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 들리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형도 그런 스타일이니까 뭔가 성진이 형갈 때는 아 빨리 가 빨리 가아 이러고 그냥 딱 보내고 딱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영현이 형은 모르겠다 되게 뭔가 딱 형이 또 간다니까 좀 약간 아 고생했다 뭔가 이런 거아 고생했다 이제 또 가서 또 이제 잘 국방의 의무를 잘 다하고 왔으면 좋겠는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같이 좀 많은 걸좀더 오래 겪어 들은가? 아, 성진이 형이랑도 물론 겪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 달래러 왔습니다.
Let's cry together? 아, 난 울지 않아. 오늘 TMI? 이제 저희 본부에서 이제 또 영현이 형 이제 보내주면서 국밥을 이제 사주시려고 이제 회사 카드로 결제를 하시려고 했는데 영현이 형이 갑자기 자기가 계산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의 폰을 훔쳤지 제가. 훔쳐서 저희 본부장님께서 계산을 또 해주셨어요. 봐봐, 여기 시꺼멓다. 그래, 뭔 상관이야. 그래, 지금 저는 본가지? 예, 본가에서 저 자동차 엔진 오일이랑 좀 갈아야 돼가지고 저기 뭐냐 정비소 가가지고 갔다 왔어요. 엔진 오일도 갈고 저 브레이크 오일인가? 예, 그것도 갈고 Do you miss 영케이? No. 아, 장난이에요. 좀 그렇지. 좀 느낌이 좀 색다르지. 아,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갔다 와서도 우리는 계속 뭐 음악 할 거니까. 엄마 있는 거 알지? 아까 누가 들어온 거 같은데? 엄마! 네, 없어요. 아, 진짜 너무 슬퍼하지 마요. 뭐가 나라를 위해서 응? 멋있게 딱 가는 건데 뭐만 멋있어. 멋있고 자랑스럽잖아요. 빰빠밤빰빰빠밤빰빰빰빰빰 영현이 형 빡빡머리 vs 성진이 형 빡빡머리. 아무래도 촉감은 확실히 아 영현이 형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성진이 형 머리가 조금 더 촉감이 좋긴 했던 것 같아요. 예. 뭔가 그냥 성진이 형은 좀 만져보고 싶었어요. 되게, 예, 되게 놀리고 싶잖아요. 예, 성진이 형은 좀 그래. 영현이 형은 핏이 이쁘고, 성진이 형은 촉감이 뭐 나쁘지 않고, 저는 담임. 토리, 토리 한번 보여드릴까? 너의 힐링이 필요. 너무 이쁜 것 같아, 우리 소리. 많어. 털 손? 털 손? 우유, 우유. 우리 토리 월세 다 갚았어요. 같이 산책 가야 되는데, 뭔가. 네, 좀잘못 놀아주긴 했네, 내가. 그리고 나의 어린 시절.
집에 엄마가 없네. 호순해, 이 새끼 이거. 와이파이가. 아, 들립니까? 와이파이가 불안정하구나. 됨? 아, 많이 끊겨? 와이파이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랫집 와이파이로 아랫집 와이파이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와이파이로 다시 연결.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예, yeah, I know. 내가 너. 겁나 귀엽네. 털손? 털손? 그래서 소리야, 호순이 한번 짚어봐, 소리야. 기다려봐, 호순아. 저 호순이, 아, 호순이란다. 기다려봐, 토리야. 호순이를 좀 해. 호순이는 여기 덩어리가 호순이고요. 소개를 한번 시켜보자면, 아, 야생동물. 어이, 야생동물, 야생동물. 귀찮거든, 이제 표정. 아, 또왜 와서, 씨. 어우, 귀찮은 표정 봐라. 어우, 귀찮아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예, 네, 저희는 음악 계속 해나갈 거니까, 예. 네. 각자 혐생이라 하나? 예, 네, 혐생 열심히 같이 살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지칠 때쯤에 저희가 돌아와가지고, 음악, 또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예. 저도 이제 작사 작곡 조금은 할줄 아니까, 예. 힘을 나중에도 꼭 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멋있어.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혐생 열심히 살아봅시다. 아, 저도 뭔가 드럼을 사실 좀 연습을 좀 요새 좀 많이 안 했었어요. 연습을 좀 많이 안 해가지고 두세 달 정도는 연습을 좀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많이 쉬어가지고 이번에 형이랑 아침에 저 국밥집에서 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해가지고 아, 나도 사실 내 중심을 좀 잠시 잃었던 것 같다. 나도 다시 좀 드럼에 대한 열정을 좀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형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보컬을 좀더 이제 다시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좋아서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엄청 많이 상태가 좋아졌다.
뭐 정신 건강이든지 뭐든간에 좋아졌다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한 드럼을 조금 이제 뭔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드럼을 조금 내려놨거든요. 조금 내려놓는 과정, 내려놓자마자 예. 드럼을 내려놓으니까 확실히 더 뭔가 좀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더 혼란스럽다가 이번에 이제 제 솔로 곡 디지털 싱글 이제 문득 이제 낸다고 합주를 했어요. 저기 그 밴드 친구들이랑 합주를 했는데 합주할 때 행복하더라고. 뭔가 우리 데이식스 다 같이 합주할 때도 생각나고 그때 제일 행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드럼 좀더 열심히보다는 재밌게 좀. 도훈 오빠 오늘 헤어졌어요? 아유 야 웃잖아 야 씨. 그래요 뭐 세상에 좋은 인연이 참 많아요. 어떡하냐 헤어져가지고 술은 먹지 마요. 예. 술은 감정 증폭제이기 때문에 헤어졌을 때술 마시면 아유 큰일 나요 막. 헤어졌을 때술 드시지 마시고 많은 것들을 해보세요. 헤어지고 나면. 그 노래 뭐지? 만남은 소중한 나나나나나 겠지요. 다라라라라라라라. 헤어지고? 술? 뭐? 예. 네. 뭐 모르겠네요. 예. 네. 많은 분들이 그 이별이라는 걸 겪고 술 많이 드시지 않나? 아, 물론 그게 맞으신 분도 있겠지만 뭐. 아, 안녕은요. 아, 친구 전화 왔어가지고. 맞아. 에이, 그 좋아. 와이파이 좀 끊겨? 이거 5G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게 나아요. 저는, 저 지금, 이폰 지금 2G 쓰고 있을걸요? 최대한 뭔가 의미 없는 지출 뭔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 여기 밟아. 응. 호순이. 호순이.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전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뭔가, 각자, 예. 아, 이제 들어가? V앱 하고 있었나? 그래, 형, 잘 들어가라. 풀이 한 번만 더. 그래.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그지? 형, 봐봐. 이게, 동물들도 이게 눈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피한다는데. 많어.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혐생 화이팅!